어 예! 어 예! 어 예! 일단은 시메트라 먼저 픽을 했습니다. 시메트라가 현재 오늘 23일 기준으로 테스트 서버에서 리메이크가 드디어 됐습니다. 시메트라 리메이크 어떻게 됐는지 이 영상에서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스킬이 하나 바뀌었어요. 이가 보호막 주는 게 아니고 라인하르트 방벽을 날려. 이렇게 퐁! 천짜리 방벽이에요. 천짜리 방어막을 이렇게 퐁! 올립니다. 아, 저 센터가 안 부셔지면, 그러니까 뒤쪽에서 때려서 센터가 안 부셔지면 되는 거죠, 저거. 뒤쪽에서 때려져서 센터가 안 부셔지면 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벽이 퐁! 하고 이렇게 날아가고요. 이제 포탑은 최대 6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전에는 3개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6개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. 6개를 보시면 막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개수가 6개로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시메트라 평타 사거리가 5m에서 7m로 길어졌어요. 궁극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누르면 보호막으로 바뀌고 보여드릴게요. 시메트라 궁극기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누르면 원래 있던 포탈,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호막, 그러니까 Q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. 보호막 설치기가 새로 바뀐 거고 포탈이 원래 있던 거. 하지만 체력이 바뀌었어요. 원래 포탈 체력이 200이었었는데 200에서 50으로 바뀌고 보호막이 350이 더 생겨서 최종적으로 체력이 400이 됐습니다. 두 배로 늘었어요. 그리고 보호막 생성기 2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아군에게 보호막 75를 적용해줍니다. 벽 뒤에 있건 간에 상관없고 사거리 굉장히 길어요. 사거리가 굉장히 깁니다. 일단 보면 275가 되죠. 일단은 사거리 밖으로 빠져나가면 없어지긴 하는데 사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부셔져요. 이렇게 벽 뒤에 있어도 그대로 적용되고요. 포탈을 사용하면 합류를 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지속적인 그 합류, 그러니까 빠른 합류가 가능하게 해주고, 방어막 생성기로 생성을 하면 좀 더 한타 유지력에 있어서, 좀 싸움 유지력에 있어서 조금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어, 내 공격 받는다. 조져. 오케이, 조져. 조져, 공격받아. 조져. 부셔줘. 메이 조져, 메이. 그리고 감시 포탑이 그 소지 개수도 증가를 했지만 쿨타임도 감소를 했어요. 원래 12초에 하나씩 충전이 됐는데 이제 10초에 하나씩 충전이 됩니다. 여튼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. 이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약간 좀 느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바로 앞에 있는 적한테는 별로 효용성이 없고. 조금 멀리 있는 적한테만 효율적이죠. 여튼 그렇습니다. 일단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공격 시메트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. 수비 시메트라는 엄청 좋아졌죠. 엄청 상향 먹은 거지. 수비 시메트라는 진짜 엄청 상향 먹은 거죠. 여튼간에 저는 이제 경쟁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죠? 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? 뭐죠? 이거 또 뭐야? 뭐지? 뭐야 이거? 뭐지? 같은 팀 애들하고 이제 뭐 파티하고 그런 건가? 뭐죠 이거? 지금 같은 팀 만났던 애들이랑 같이 파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? 이거 뭐죠? 어? 그렇네? 어 나갈 거야 나. 안녕 빠이빠이. 일단은 경쟁전 하러 갔고요.